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예배 드리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밤부터 집회 꼭 참석해서 은혜 받읍시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사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지 않으신다? 후회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후회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11절을 보면 시작.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예.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뭐 하지 않는다고 해놓으시고 후회하지 않는다고. 지금도 하나님 뭐 하고 계세요? 후회. 왜 이렇게 말이 앞뒤가 안 맞냐?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고 상황이 다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인간의 관점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후회하는 게 아니라 아마 하나님이 후회하실 것 같애라고 저자가 그런 자기 심정을 담아서 그 속에 기록한 것이 아닌가. 자, 시편 8편 3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가만히 있어봐. 주의 뭐가 있어요? 주님의 뭐가 있어? 하나님은 영이신데 무슨 손가락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손가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하나님은 손가락이 없어. 그런데 이제 저거를 쓰는 사람이 뭘로? 자기는 손가락 있으니까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의인화된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손가락이 있는 게 아니라 의인화된 표현이라는 하나님은 영이신데 손가락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의인화된 표현을 사용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시대의 사람들을 보실 때 이렇게 표현된 것들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롯, 야곱과 에서, 가인과 아벨, 다윗과 사울, 베드로와 가룟유다. 그런데 그 동시대 두 사람들을 보면서 분명히 보이는 관점이 다르게 기록된 것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시더니. 성경에 3만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사람을 지칭해서 내 마음에 합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다윗 한 명밖에 없어요. 예. 저렇게 하나님은 어떤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인간이 미루어서 자기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되어진 때가 있다면, 로마서 9장 13절도 보면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겠는가? 내가 볼 때는 야곱도 사랑하고 누구도 사랑하고 에서도 사랑하고. 그런데 저것을 쓰는 사람이 자기의 심정을 그 속에 넣어서 쓴 것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굳이 에서같이 가룟유다같이 사울왕같이 그렇게 살지 말고 누구같이? 다윗같이. 아멘? 예, 다윗같이. 사울왕과 다윗왕 같은 왕인데도 어쩌면 그렇게 다를까? 그 다른 면 중 사울은 자존감이 낮아서 그의 인생이 무너지고 다윗은 자존감이 높아서 그의 인생을 세워가는 모습을 제가 바라보면서 다시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높은 자존감이, 여러분의 높은 자존감이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과 성공으로 이끌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자존감 있는 다윗은 잘 이겨내는 데 반해서 사울은 자존감이 낮아서 못 이겨냈으니 사울과 다윗의 여러 가지 다른 차원 중에 오늘은 뭔 얘기하려고 그래? 지금 자존감. 아, 이 자존감이 참 중요하구나. 시작. 아가 빠졌어. 아가 시작. 예를 들어서 쉽게, 야 너는 어쩜 이렇게 얼굴이 안 이쁘냐 이렇게 누가 얘기를 했어요. 그때 자존감이 높은 사람 못생겨서 미안하다 야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너는 잘난지 아냐? 이렇게 너는 얼마나, 이거는 왜 그거를 못 받아들이냐?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래. 제가 사람들은 뭔 말을 하면 제가 멀리 있어서 못 듣는 줄 알아. 레이더가 좋아. 이 레이더가 다 들려. 여러분 골방에서 한 얘기도요 다 들려옵니다. 이게 말은 천리가 안 되잖아. 하나님도 듣듯이 나도 다 들어. 그 말 속에 좋은 말도 많이 있지만 헛된 말도 많아요. 그거 일일이 다 따지자 하면은 상당히 많이 가서 엎어야 돼. 머리끄댕이 확 뽑아버려야 되고.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도 엄청 많이 돌아다녀. 그런데 그러려니. 왜? 그 사람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이 중요하거든. 예. 누가 뭐라고 말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이 중요하다. 옳지? 시작. 그러니까 그 말이 맞으면 고치면 되는 것이고 안 맞으면 그냥 무시하고 살면 되는 것이지 막 그랬다고 가서 공나라 판나라 그러면 다 머리끄댕이 뽑아야 된다니까. 맞아요? 틀려요? 예. 근데 사람이 또 웃기는 게 뭐냐면 자기가 듣는 건 기억을 잘하는데 한 건 전혀 기억을 못해요. 희한해. 그러니까 자기가 말해놓고 네가 그랬다면 누가 그러죠? 나 진짜 나 왜 그러냐면 의식이 없어요. 내가 남 얘기할 때는 의식이 없어. 남 얘기를 내가 들을 때는 의식이 강한데. 첫째, 이 두 왕의 똑같은 잘못을 하는데 그 잘못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달라요. 사울 왕의 잘못이 뭡니까? 아말렉을 멸하라 할 때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그랬어. 그냥 싹 죽여라 그랬어. 다 멸하면 되는데 그 멸하는 과정 속에서 인간적 사욕을 내서 다 죽이지 않고 살려서 자꾸 숨기고 꼬불칩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 이하입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어떻게 하고? 남기고 진멸키를 즐기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이기만이라 가라사대. 11절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며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자, 15장 19절입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셨나이까. 자, 그렇다면 사울 왕이 저런 말을 할 때 들었을 때 뭘 하면 되는데? 회개를 하면 되는데 이제 문제가 다윗도 이제 잘못해. 다윗은 무슨 잘못합니까? 우리야 장군을 암몬 자손에게 죽게 하고 그 아내를 자기 부인으로 취해버립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 이하입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나 보기 악을 행하였느뇨.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야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야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 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의 잘못은 아말렉을 멸하라는데 멸하지 않고 꼬불친 거고, 다윗 왕의 잘못은 자기 충신 장군 죽이게 하고 부인을 빼앗았으니 솔직히 말하면 잘못으로 시작하면 누가 더 잘못한 것 같아요? 그지. 아무리 법에 상식이 없어도 사울보다 다윗이 더 잘못한 것 같아요. 이게 잘못으로만 봤을 때는. 예.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잘못한 거로만 보면 다윗이 더 큰 잘못한 것 같은데 바로 그 다음입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하고 다윗 왕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하는데, 자, 사울 왕은
그 책망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사무엘상 15장 20절 이하입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뭐하여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의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꾸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거 있죠? 이거 굉장히 예리한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절반쯤 순종해놓고 순종했다라고 자꾸 자기를 좋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전히 다 멸하는데 조금 멸했어. 멸하기는 좋은 건 꼽을 쳤어. 그리고 순종했다. 그런데 불순종했냐고 왜 그런 뭐라 하니까 백성 때문에 그랬다라고 변명하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핑계를 댑니다. 게다가 사무엘상 15장 30절입니다. 아, 이게 이제 사울의 자존감 낮은 인간성이 그냥 드러납니다. 시작.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 너무 속보이는 거야. 이게 속보여. 속보여. 왜 자기 잘못을 시인하지 못하고 자기를 사람들 앞에서 자꾸 높이려고 할까? 그게 바로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렇다. 사무엘상 15장 17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이 어떻게 여길 때, 낮게 여길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건을 왜 자꾸 높아지려고만 하냐? 그 얘기입니다. 높아졌다고 높은 거 아니며 낮아졌다고 낮은 게 아니다. 옳지. 시작. 저 자존감이 낮아지는 걸 용납을 스스로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을 안 했어야 되는데 잘못은 해놓고. 그런데 다윗을 봅시다. 다윗은 똑같은 지금 아니 더 큰 잘못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 이하입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 악을 행하였느뇨?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자손에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내가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 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네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네가 네 처들을 가져 네 눈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야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만 멈추세요. 그냥 말을 딱 받아들이는 순간 다윗은 그냥 뭐라 그래요? 아유 그게 아니고 이게 아니라니까. 아유 그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뭔 말을 하려고 하는지는 알아듣겠지요. 잘못은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문제 그 다음의 반응이라는. 그 왜 잘못을 사울 왕은 끝까지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다윗 왕은 더 큰 잘못했지만 받아들이냐? 그게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자존감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존감.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잖아요. 오늘의 삶 속에도 그런 부분이 참 많은데 누구든 인간은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무슨 약점이나 잘못과 죄가 있기 마련입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앞을 못 보는 장애가 있는 분을 우리는 시각장애인 또는 맹인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표현하는 게 예상 맞습니다. 그런데 실수나 아니면 모르고 우리는 소경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말하는 그 사람의 인격과 소양의 부족함입니다. 문제는 받아들이는 분은
맹인이라고 말을 하건 소경이라고 말을 하건 그냥 받아들이는 넉넉함이 있어야 된다는 그 얘기죠. 왜냐하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사람의 삶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받아들이면 쉽고 편안한 것을 못 받아들이니까 내가 힘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한테 아이고 세상에 앞을 못 보시네요, 아이고 불편하시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냐면 소경이구만 얘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소양이 인격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인격이 부족하구나. 왜? 맹인이라고 해도 앞을 못 보는 건 맞고 소경이라고 해도 앞을 못 보는 건 맞으니까 표현하는 지는 지 수준에 맞춰서 표현하고 그 말이나 저 말이나 맞는 말이니까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을 소경이라니 너는 말을 해도 그렇게밖에 못 하겠냐? 그렇게 굳이 못 받아들이는 내 마음으로 살아가기에는 삶이 너무 힘들다 그 말입니다. 무식한 사람 보고 유식한 사람 보고 박사학위 막 서너 개 있는 사람 보고 뭘 모를 때 너는 박사가 그것도 모르냐? 그러면요 그냥 웃고 받아들여요. 야 박사라고 다 아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냥 넘어가. 그런데 진짜 무식한 사람 보고 에이구 저 무식한 거 그러면요 맞잖아 그 말이 무식하잖아. 그래서 무식하다고 했으니까 맞으니까 그래 내가 무식해 이러면 될걸. 내가 무식해서 네가 보태줬냐 이 자식아. 그런 너는 얼마나 유식하냐.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 할 목이 있고 나는 내가 할 목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목을 잘해주면 좋지만 못해줬을지라도 나는 내 목을 잘해야지 그걸 굳이 그렇게 하는 내 목도 나도 못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그걸 못 받아들이냐? 사실이고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못 받아들인다. 한 번도 도적질 한 적이 없는 사람 보고 이런 도둑놈 새끼 그래보세요 그러면 나 도둑질 안 했어 그리고 넘어갑니다. 사실이 아니니까. 그러나 진짜 도둑놈 보고 저런 도둑놈 그러면 봤냐? 내가 지금도 안 잊혀지는 게 김진웅 목사님이 처음 개척했을 때 청계천 정말 어려운 데서 개척을 했어요. 세상에 이 목사님은 그들 도우려고 막 넉마주의 해가면서 버는 돈으로 도왔어요. 그런데 그 안에 어떤 교회 안에 재정적 사고가 좀 났나 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지목이 돼서 의심을 한 거예요. 걔가 먹었다고. 그러면 그냥 다 안 먹었어요 하든지 먹었으면 죄송합니다 이러면 간다는 걸 칼로 배를 그어버린 거야. 칼로 배를 그어서 창자를 확 꺼내가지고 어디 먹었냐. 그렇게 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생기는 많은 문제들이 문제도 아닌 것이 왜 문제가 되냐. 자존감이 낮아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질 못해. 자존감이 낮아서 받아들 그 낮은 자존감이 한 인생을 멸하고 한 나라를 멸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 낮은 자존감이. 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막 무슨 의욕이 불타야 돼 지금. 에? 아 자존감을 높이자. 자존감을 높이자. 얼치 시작. D.L. 무디는 구두 수성공이었어요. 근데 은혜를 받았어요. 누가 전도해가지고. 그래갖고 막 펄펄 끌어 막 은혜를 받아갖고. 그래갖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싶은 거야. 근데 교회에서 안 시켜요. 왜? 너무 무식하니까. 너무 모르니까 안 시킨 거야. 하고는 싶고 막 목사님하고 따져도 안 되고 안 주니까 계속 오니까 목사님이 제안을 했어요. 너에게 맡길 주일학생은 없고 네가 그냥 전도해서 만들어라. 그러니까 막 전도해갖고 주일학교를 만들었는데 주일학교가 교회보다 더 커졌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주의 일을 해라 주의 일을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전문으로 이제 주의 일을 해서 미국의 최대의 목사님이 된 거잖아 D.L. 무디. 그래갖고 이제 막 목사님이 됐어. 그래갖고 아주 귀한 자리에 초대를 받았어요. 이제 목사님이니까 딱 갔어. 이야 못된 것들이 어디 가나 있어. 한국을 가나 미국을 가나. 그러면 나 같으면 그러겠어. 아이고 세상에 우리 무디 목사님 참
당신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보여집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산증인입니다. 얼마나 좋은 말이요, 그죠? 딱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구두방 아저씨가 어찌 이런 데를 나오셨어? 구두방 아저씨가 어찌 이런 데를 나오셨어? 딱 멸시한 거야. 자존감을 확 찔러버린 거야. 그때 DL부디 그래서 구두방에서 네가 구두를 사갔냐? 뭐 그러지 않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 못 알으셨는데 저는 구두방이 아니고 구두수선공이었습니다. 구두 가게를 헌 게 아니라 구두수선공을 했습니다. 왜 과거를 자꾸 감추려고 그러세요? 사실인 과거를. 자존감이 낮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좋지 않은 과거를 막 다 떠벌려서 나 옛날 못된 놈이었어요. 에이, 뭐 그 얘기 할 건 없지만 못하나 뭐 모르겠어요. 뭐 사람은 다 자기 전문. 나는 내가 학교 다닐 때 무지하게 공부 잘했다고 얘기 안 하잖아. 아주 균형감각 있게 했다고 얘기하잖아. 뭐 그거에 대해서 뭐 내가 공부를 안 한 거에 대해서 막 아, 막, 그런 얘기 하지 마, 공부 못했다, 그런 얘기, 그러지 않잖아요. 왜? 안 온 것을, 그걸 막 잘한 것처럼, 굳이 뭐, 내가 뭐, 장학금을 막 탔다는 둥, 탔어. 탔다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요. 공부라는 건 별거 아니다. 안 하면 못 오고, 하면 잘한다. 쉽더만. 그러니까 내가 못했던 건 못 온 게 아니야, 안 한 거지. 잘했던 건 잘한 게 아니야, 한 거지. 굳이 오늘 여러분 과거도 되돌리면 숨기고 싶은 과거 있잖아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몰라도 사실이라면 굳이 그럴 거 없다. 그냥 나 그런 사람이야 하고 살면 편안한 것을 왜 그 사실을 안 받아들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치냐?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지금 입장에서는 솔직하게 말해서 누가 날 보고 무식하다고 그럽니까? 어느 있겠지. 나보고 무식하다고. 그 사람 엄청 유식하니까. 나는 지금도 내가 유식하다고 얘기 안 해. 그냥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라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무식하다는 소리 안 들으려고 지금도 무지역에 책을 사서 꾸준히 읽습니다. 지금도. 그 읽는 증거 가운데 하나가 머리 빠지는 거 보면 알잖아요. 어떤 분은 나를 보고 그래요. 내 젊었을 때 사진을 보고 나를 보면 안 믿어. 그게 장 목사님이 안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만 빼고 자세히 쳐다봐라 기다. 그래갖고 저 머리가 다 어디 갔냐.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 지가 싫다고 간 것을. 아 물론 머리가 많으면 좋지만 그것도 내 맘대로 되냐고. 그게 안수해서 될 것 같으면 뭐 내가 하기 전에 조용기 목사님은 더 낫지. 더 올라가서 뭐 그러면 엘리사 그분은 왜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어때? 조용기 목사님이 뭐 목회를 못해. 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하는데 내가 그래서 더 빠져야 더 큰 교회 되나? 나 지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도 다 뒤져보면 뭐에 약점이 없겠어요, 솔직히. 드러난 것도 있고 다 옷 벗겨놔 보면 뭐 볼 만한 사람도 많이요. 뭐 그리고 과거도 들여다보면 다 그걸 사실이라면 받아들여. 그게 뭐예요? 자존감이라는 자존감. 잘 들으세요. 사울 왕이 못 이겨낸 것은 잘못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고 다윗 왕이 이겨낸 것은 잘못을 받아들였기 때문인데 그 차이가 뭐냐? 바로 자존감의 차이다. 그 말입니다. 보세요. 나라는 인간이 실수하고 잘못했다고 죄지었다고 무너질 만큼 그런 못난 인간이 나는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탕자가 왜 훌륭한 줄 아세요? 허랑방탕했다고 해서 자살해서 죽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일어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탕자는 훌륭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살면서 행한 어떤 것보다 투두는 to be를 능가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수준 있는 얘기는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아무리 to do가 좋아도 아무리 to do가 못해도 to be를 능가할 수는 없다. 소유가 존재를 능가할 수는 없다. 시작. 그럼
2B의 자존감이 2두 때문에 영향받아서는 안 된다. 야, 진짜 나는 뭔 말을 해도 이 말이 왜 이렇게 진짜 훌륭한지 몰라. 내가 생각을 해봐도 그냥 응? 그래 그냥 박수 쳐가면서 들어. 그래 응. 내가 공부를 잘했냐 못했냐, 돈을 벌었냐 못 벌었냐, 잘생겼냐 못생겼냐, 그런 모든 2B가 내 존재의 2B를 능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2B의 자존감이라 그 말이요. 아멘. 못 살아도 나는 좋아, 외로워도 나는 좋아. 뭐 못 살면 뭐 죽어야 되는 것이고 외로우면 죽어야 되는 줄 아니에요. 고독도 씹으면 맛이 나는 겁니다. 무슨 뭐 많은 사람들이 어울려서 살아서만 뭐 좋은 인생인 줄 아세요? 그러면 뭐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산 속에 들어간 사람은 다 죽었습니까? 웃기고 있네. 죽을 사람 거기 가서 정말 나 너무 놀란 게 무언 우리나라의 산 속에 들어간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프로그램이 끝나지를 않아요. 어? 아니 이제는 산에 사는 사람이 없어서 더 이상 찍을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막 계속 찍어. 나는 자연인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죽었냐고. 산 속에 사는 게 뭐 있어? 두두가 그냥 혼자 사는 거지. 그지만 두피가 귀하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난 오늘 여러분의 자존감이 어떤 현상이든 다 능가하고 초월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자존감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들입니다. 같이 같은 세상을 살았는데 이 자존감이 도대체 어떤 행동을 하고 살까? 먼저 자존감이 낮은 사울 왕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비교되는 칭찬을 이기지를 못해. 이 사람이 자존감이 낮으니까 사무엘상 18장 7절 이하입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히니 그의 더 얻을 것이 무엇게 왕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죽이려고. 지금 그 얘기입니다. 아니 근데요 소문은 원래 또 뻥이 세지만 그래도 일리는 있어. 또 소문이 에? 아우 세상에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야. 그러면 자존감이 높으면 너 자식아 사람들이 너보고 만만이래 나보고는 천천히래.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봐도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잘해라 이러면 얼마나 넉넉하고 좋아요. 저건 죽여야 된다. 그래서 교인 못 나오게 하는 거 간단하더만 공개적으로 세 번만 칭찬하면 없어지더만 교인이 씹혀갖고 응? 아이고 우리 교인은 저것만 이뻐요 목사님이 내가 눈 풀리셔서 못 봐. 눈꼴이 신게 네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다. 그러면 너 칭찬할 때는 눈꼴이 그냥 뭐 살랑살랑했냐? 에? 교회도 그래요. 부목사님이 너무 유능하면 또 못 붙어 있는데야. 왜? 담임 목사님이 주목해서 그러니까 절대 담임 목사님 앞에서 부목사님 설교에 너무 은혜 받았다고 그런 얘기는 하는 거 아니랴. 아이고 아무리 잘해도 우리 담임 목사님만 어림없어 이래야지 그 사람이 견디지. 아우 저 양반은 진짜 담임 목사님 설교 더 잘해. 그러면 이제 그 왜 못 견디냐 간단하다니까. 뭐가 낮으니까. 자존감이 낮으니까. 이 여자들의 말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마음에 소화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볼까요? 사무엘사 16장 5절이합니다. 아, 신기합니다. 시작.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신무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왕을 저주합니다.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신무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무이가 다윗을 막 저주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반응 한번 볼래요? 사무엘하 16장 9절 이하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어버리게 하소서. 왕이 가로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 하였느냐?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 또 내 생명을 해하리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 저로 저주하게 내버려 두거라. 알아 듣고 있지? 아니 감히 신하인 백성인 주제에 임금을 저주해? 그런데 다윗 보세요. 죽여버리라 이러지 않고 놔둬라 하나님이 시킨 것 같다. 물론 요거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욕이 맞다면 들어야 됩니다. 욕하는 사람이 나쁘지만 그 욕이 맞다면 들어야 됩니다. 그거는 누구든 목사든 임금이든 대통령이든 들어야 됩니다. 그걸 못 들으면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 말이 맞으면 들어야 된다. 옳지 시작. 근데 이제 이런 게 있거든. 반절은 맞고 반절은 틀리면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하면 됩니다. 옳지 시작. 다 맞으면 들어야 되는데 반절은 맞고 반절은 안 맞아. 그건 이제 본인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 맞는 말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 맞는 말은 들어야 된다. 옳지 시작. 네.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면 참 칭찬할 만한 삶들이 막 드러나는데 첫째 사울 왕을 피해 도망다니면서도 참으로 불쌍한 사람을 다윗이 돌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 굴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도망다니면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 돌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이르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가며 살아가네요. 두 번째는 원수 같은 사울 왕의 자손을 돌보아줘요. 사무엘하 9장 7절 이하입니다. 다윗이 가로되 두려워 마라 내가 반드시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조부 사울의 아들 벌을 다 내게 도로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건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러니까 죽은 개 같은 사람도 다윗은 돌보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은총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하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 이하입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됨이니라.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다윗은 죽일 기회를 줘도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네 번째 자기 백성을 참으로 사랑합니다. 사무엘하 23장 15절 이하입니다. 다윗이 사무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 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매 세 용사가 블레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 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니 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다. 목숨 걸고 구해온 물을 다윗은 마시지 못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보세요. 이것이 바로 자존감이 높은 지도자입니다. 존경도 비난도 스스로 우러남이지 감추거나 숨길 수가 없다는 것 알고 사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숨기려 하지 말고 덮으려 하지 말고 위대함은 숨기고 덮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인정하고 바꾸는 데 있는 겁니다. 자꾸 인생을 숨기려 하지 말고 그냥 인정하고 바꾸려고 노력하십시오. 숨기려 하지 말고 바꾸려고 노력하자. 옳지 시작. 세 번째 다윗의 자존감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다윗이 그의 잘못 속에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한번 볼래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시편 51편 1절 이하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와 잘못을 시인하고 사는 거예요.
51장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51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감히 어떤 왕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까? 사울 왕이 이런 기도가 있었다면 사울 왕같이 되었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 결정적인 모습 한번 볼래요? 대상 역대상 17장 1절 이하입니다. 다윗이 그 궁실에 거할 때 선지자 나나이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의 워디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말을 행하소서. 역대상 29장 2절 이하입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며 또 만우와 박을 보석과 꾸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보석들과 화반석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의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다. 역대상 29장 16절 이하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을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려싸우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자존감이 낮은 사울 왕의 삶 속에서 찾아보기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를 못하고 찬송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자비롭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사울의 삶에는 없어 이런 속성이. 아무리 사울 왕의 삶을 들여다봐도 그런 성품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높은 다윗 왕의 삶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찾기 쉬운 것들인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사울에게는 그렇게 힘든 기도가 왜 다윗에게는 그렇게 쉬웠을까? 시편 57편 7절 이하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 세상에 왕이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왕도 새벽 기도하는데 여러분은 왕도 새벽 기도하는데 이것이 자비고 이것이 사랑이고 헌신이고 성전 건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 보고 성전을 지으라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못 짓게 합니다. 너는 성전 짓지 마라. 그런데 결국 그 아들 솔로몬이 짓지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은 성전을 건축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다윗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역대상 29장 26절 이하입니다. 시작. 이새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치리한 날짜는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치리하였고 예루살렘에 33년을 치리하였더라.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저렇게 잘된 인생은 성경 3만 명 속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더 큰 축복이 나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은 살아서도 축복이고 죽을 때도 축복이고 죽고 나서도 축복이니 과연 성경의 다윗보다 복을 더 받은 자가 누가 있을까? 죽은 지 3천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남는 다윗. 그렇게 지킬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오늘은 그의 자존감이. 지금 우리 교회에 제가 셀장님들하고 쭉 대화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이슈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셀마다 열매마다 좀 다른데 어떤 열매는 주방 봉사가 너무 자주 돌아오니 그걸 어떻게 좀 너무 힘듭니다. 이걸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주방 봉사를 하는 분만 주로 하고 안 하는 분은 안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주방봉사하고 밥도 안 먹는 사람 1등, 주방봉사하고 밥도 먹는 사람 2등, 주방봉사 안 하고 밥도 안 먹는 사람 3등, 주방봉사는 생전 안 오고 밥만 드시면 4등. 여러분 몇 번이신가요? 그것이 해결이 돼야 된다고, 그것 좀 고쳐가려고. 그보다 더 중요한 제안이 하나 나왔습니다. 우리 중문교회는 너무너무 좋은 교회고 너무너무 유명한 교회, 세계가 다 아는 교회인데
장례가 딱 났을 때 가보면 교회에 알고 있는 이미지와 교인에 비해서 장례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절감합니다. 어머니가 아들이 왔는데 갈 때 그냥 보내지 않고 용돈을 넣어서 몇십만 원 담아줬습니다. 어머니도 어렵지만 아들 용돈 쓰라고, 어머니 보려고 이런 걸 주세요. 애미 마음이 그래야 편해서 그렇다 하고 돈을 주어서 보냈어요. 아들 빠이빠이 하고 아들이 간 자리를 보니까 그 아들이 돈을 또 몇십만 원을 거기다가 써놓고 가서 엄마 기념할 때 쓰세요. 이 집은 주고 받아서 본전이요. 잘 들으세요. 본전이에요. 몇십만 원 줬고 몇십만 원 받았으니까 경제적으로 보면 본전이에요. 그러나 윤리적으로 보면 훈훈한 모자입니다.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는 것도 본전입니다. 경제적으로는. 그러나 윤리적으로 보면 집안이 콩가락, 콩깨물, 콩가물, 콩 뭐라고 그래요? 콩가루 집안입니다. 초대교회가 재산을 팔아 소유를 나누는 데까지는 갔지만 나는 그렇게까지는 내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부조금은 좀 서로 주고받읍시다.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에? 재산을 팔아서 주지는 못할 망정 적어도 뭐는 좀 주자. 부조금은 주자. 그리고 또 받지 말자. 주고 안 받으면 1등, 주고 받으면 2등, 안 주고 안 받으면 3등, 하나도 주지도 않고 받았기만 하면 4등. 나는 말이 날카로워. 잘 나가시다가 갑자기 말이 세져. 그렇게나 얘기해야 여러분의 가슴이 좀 뜨끔할 것 같아서 그래요. 여러분이 보통 사람인 줄 아세요? 여러분 여우요. 이 여우를 때려잡으려면 나는 불여우 돼야 돼. 불여우. 누가 알려줘서 그래요. 다 교인은 여우인데 목사만 양이요. 그래서 목사가 교인한테 잡혀먹는 거예요. 응? 저 여시를 다루려면 불엿이 돼야 돼. 누누이 얘기합니다. 내 말이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캠페인을 합니다. 장례식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좋은 의견을 담아서 저 건의함에 넣어주십시오. 이건 지금 모든 교역자가 숙제로 안고 지금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건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도 좋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자존감 높은 삶이 최고의 인생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을 가슴팍에다 얹고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여러분의 자존감은 사울 왕 같습니까? 다윗 왕 같습니까? 사울 왕 같다면 회개하시고 자존감을 높이시고 다윗 왕 같다면 감사하십시다. 자, 한 1분 동안만 하나님 내 자존감이 다윗 왕같이 그렇게 훌륭하게 해주시라고 같이 기도해 봅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가 많습니다. 하나님 뭐의 차이인가? 오늘은 자존감의 차이임을 알았습니다. 내 자존감이 사울 왕 같지 않게 하시고 다윗 왕 같게 하셔서 하나님이신 축복을 누리고 아름다운 간증의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의